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 호의한 친구가 다낭에 왔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를 알아보는데도 일자리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 이후로 쉬고 있습니다. 지금 호의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상태이고요. 거의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낭이는 그나마 호이안보다는 좀 낫습니다. 더 큰 도시라서 그래도 있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자도 있고 해서 커피숍을 언젠가는 오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오픈하게 되면 바리스타가 필요한데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자기도 계속 노는 것보다는 뭔가를 배워놓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현재 호이안하고 그 다음에 다낭하고 바리스타 교육하는 데가 있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알아보러 왔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안 지는 제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옛날에 한번 당구를 같이 친 적이 있는데 재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남는 김에 당구를 조금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압니까? 캄보디아의 스롱피아비처럼 베트남의 스롱피아비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트남에는 당구비가 상당히 쌉니다. 당구비가 1시간에 1,500원에서 2,500원 그 정도 아주 비싼 데는 3,000원 정도까지 합니다. 로컬에 가게 되면요. 그래서 조용한 당구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오늘 당구를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당구를 배워보는 것도 먼 미래를 보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재능이 있는지 옛날에는 짧게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짧게. 그런데 오늘은 제대로 조금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주시고 재능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이 재능을 키워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네, 귀걸이를 똑바로 잡고 네, 연습하는 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따라합니다. 제가 처음에 당구를 시작할 때 귀걸이 잡는 게 많이 어색했는데 여자라서 그런지 조금 자연스럽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을 쳐서 바로 보내는 연습부터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연습을 계속 무한 반복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게임부터 하거나 아니면 공을 치는 것부터 배우게 되면 힘이 들어가서 잘 못하게 되는데 아마 이 큐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네, 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성격이 많이 급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이렇게 여러 번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세 번 만에 바로 치버리더라고요. 큐지를 딱 세 번 하면 세 번 만에 쳐버려요. 지금 보면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운동이나 뭔가를 가르쳐 보니까 원래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습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가르치면 이제 몸이 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한 부분들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 친구하고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로 설명을 해주면 그나마 잘 알아듣습니다. 네, 제가 베트남에 오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는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잘 몰랐는데 성인을 당구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은 조금 가르치고 기대는 크게 하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호의한 친구가 배우가 당구에 재능이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일찌감치 당구는 접고 다른 일을 가르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 할 때 여성이 이렇게 뭐 말로 가르쳐주고 몇 번 동작을 반복을 시킨다라고 해서 이 정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을 치는 거 보면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자세부터도 보통은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는데 옆으로 니거나 아니면 자세를 잘 못 잡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세는 상당히 잘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을 칠 때와 또 이렇게 공을 겨냥할 때가 조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칠 때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의도한 대로 잘 못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낮은 공의 낮은 포인트를 치는 것 같아서 제가 큐를 이용해서 연습을 조금 시켜봤습니다. 연습은 한 20분, 30분 정도 하고 게임을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초구를 치는 건 무리겠죠. 그래도 멀리 있는 공을 맞추는 거 보니까 네, 괜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한번 지켜보시죠. 네, 제가 1919를 칠 때마다 어떻게 치는지 자세하고 어디를 히팅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쳐버립니다. 성격이 급하네요. 그리고 이런 생각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겨누어서 조금 쳤으면 하는데 겨누는 건 조금 하고 그냥 바로 쳐버리네요. 일단 게임을 시작했고요. 저는 20개를 치고 이 친구는 이제 박킹 없이 3개를 치기로 했는데 이렇게 제수로 들어가는 공들이 있어서 제가 이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잘 못하는 건지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 보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은데 처음 치는 거로 치면 잘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 따라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당구 수신은 200입니다. 하지만 알다마를 친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대부분은 상구 쿠션볼을 많이 치는데 알다마를 오랜만에 치려고 하니까 잘 안되고 또 가르치면서 치려고 하니까 집중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구 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친목 도모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약간의 내기를 곁들여서 당구를 치게 되면은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오고 나서 베트남도 당구장이 참 많아서 그거 하나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구비도 비싸지 않아서 큰 그 불만 없이 당구를 치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 당구장 말고 보통 로컬 당구장에 가게 되면 너무 시끄러운 것 때문에 또 제가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담배 연기 때문에 사실은 당구를 친다기보다는 거의 너구리 소굴에 들어가서 이 시끄러운 거를 들어가면서 치려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구장은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당구를 칠 때 요즘은 여기에 와서 당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 당구장의 이름은 로얄 당구장입니다. 2층에는 로얄 노래방 가라오케가 있는 곳인데 조용해서 많이 옵니다. 당구대는 4개밖에 없어서 손님들이 또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전문적으로 당구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손님들은 많이 없습니다. 당구를 쳤는데 제가 졌습니다. 배우가 이제 이긴 상태로 끝이 났고요. 끝나고 나서도 키고리 연습이나 자세 연습 같은 것들을 조금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워보니까 어떤지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배워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롱피아비, 캄보디아의 스롱피아비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유명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가족들도 이렇게 잘 돌보고 하고 있다. 너도 이제 프로페셔널한 당구 선수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뭐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쳐 보니까 상당히 이게 피곤한 일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 친구가 재능이 보인다고 하면
잘하는 선수한테 배우라고 해야 되지. 제가 또 잘 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선수 베트남에도 요즘 당구가 상당히 유행이라서 잘 치는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선수들한테 조금 배워 놓으면은 여성이 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아마 일찍 시작하는 여성 당구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친구가 아직 20대 중반이 조금 넘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의 당구 여신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진지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대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먼저이겠죠. 여유가 생기게 되면 아마 이런 당구나 아니면 다른 취미 활동으로도 눈을 많이 돌릴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남성들은 많이 오는데 직장이 없어서 또는 이제 많이 부유한 사람 같은 경우도 일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서 당구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술을 마시면서 당구를 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낭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아직까지 직업을 대체할 정도의 취미 활동이나 또는 시합을 준비할 그런 여건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